여수에서 세 번째로 큰 섬 개도. 백야 선착장에서 배로 20여 분 달리면 개도에 도착합니다. 주변의 작은 섬들을 거느린다 하여 덮을 개자를 쓴다는 개도는 이 계절 갑오징어가 풍년이랍니다. 그 귀한 녀석 만나기 위해 먼 길 달려왔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 입의 상어갱 팀입니다. 어디로 찾아봐야 될까요? 아, 저기, 여기 지금 누가 나와 계시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아, 이장님이세요? 예, 예. 갑오징어 여기 많이 잡힌다 그래가지고. 예, 좀 잡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작진을 만나자마자 마을 앞바다로 향하는 이장님. 마침 조업 나가는 배가 있다는군요. 입에 타고 갔거든요. 아, 입에 타고 가야 돼요? 네. 아. 지금 빨리 나가야 돼. 아, 지금 빨리 나가야 돼요? 네, 밑대가 바빠갖고 지금 나가야 돼. 1년 중 가장 바쁜 계절을 보내고 있다는 선장 김정숙 씨. 갑오징어 제철이고 저 봄도다리. 아, 도다리가 지금 살찌고 갑오징어가 지금 살이 많이 쪘어. 김정숙 씨는 자망어업으로 갑오징어를 잡습니다. 부표 주변으로 던져둔 그물에 자연스레 갑오징어가 걸리길 유도하는 방식이죠. 갑오징어다, 갑오징어. 오늘 많이 잡아야 되는데. 그 갑오징어 딱 이때만 나요? 예. 3월부터 와, 저거 온다. 와! 또 왔다. 와, 이거 진짜 크네요. 아, 뭘 크다, 여. 와. 제 얼굴만 한 것 같은데요? 얼굴 한번 대볼까? 네. 선장님 입 귀에 걸리게 하는 이 녀석은 등에 부력을 조절하는 갑옷 같은 뼈가 있어 갑옷 갑자를 따 갑오징어라는 이름이 붙었다죠. 아야, 물었다요. 야. 손가락을 물렸어도 그저 반가운 손님이랍니다. 이건 한 마리에 얼마 정도예요? 한 이 정도면 23,000원. 한 마리에? 한 마리에. 귀한 몸값 자랑하는 갑오징어는 먼 바다에 살다 산란기를 앞둔 5월이 되면 연안으로 온답니다. 해산물은 산란기 때가 가장 맛이 좋다죠. 좋은 갑오징어와 함께 반가운 손님들이 또 있으니 펄떡펄떡 힘 좋은 이 녀석입니다. 이거 뭐예요? 도다리, 봄도다리. 도다리 이제 지금 제일 살이 많이 찌고 맛있을 때. 봄도다리 가을 전어라고 하죠. 그만큼 봄도다리는 살이 통통하게 올라 맛이 최고랍니다. 네. 기분 좋으신가 봐요. 그렇지. 김정숙 선장 기분 좋게 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랍니다. 네, 그건 뭐예요? 그냥 가오리. 얼마나 잘 웃는 줄 알까? 아, 웃을 거예요? 복원이요, 복원. 무슨 복이에요? 밀복, 밀복. 밀복? 네. 빵빵하네요. 이게 게장 담는 돌게. 진짜 다양하게 올라오네요. 황금바다. 가망만이 천혜의 황금바다예요. 예로부터 어족자원이 풍부해 개도 어민들의 황금어장이었다는 가망만.
바다 위 거친 인생 아무리 고단해도 바다로 이렇게 다시 나오는 건 가망만이 내어준 풍요 때문일 겁니다. 얼굴 보니까 많이 잡았구만. 어이. 오징어. 뭐. 오징어. 이거 저 회하고 무치소 해가지고 밑에 해삼도 있어. 그래갖고 오늘 점심 먹게. 오늘 점심 걸겠네. 왜 드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 마을에 오늘 저 점심에 먹게. 싱싱합니다, 싱싱해. 보니까. 군침이 도네요. 보니까. 먹을 생각을 하니까 군침이 돌아.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귀한 갑오징어 받았으니 이장님 미역까지 얻어갈 모양입니다. 미역이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미역 어디서 채취했다요? 이건 완전 자연산 돌미역, 자연산입니다.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개도 앞바다에서 매일 아침 미역을 채취해 말린다는 윤명숙 씨. 바닷바람과 쨍한 햇살로 자연 건조해서 맛이 더욱 진하다는군요. 나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바닷가에 가면 이제 돌미역도 뜯어오고 이제 와서 이제 반찬도 먹고 그러죠. 자연산이라 미역국 끓이놓으면 부원이 맛있어요. 끝내줍니다. 드셔보셨구나. 아, 우리 매일 먹죠. 마을 어르신들 뽀얀 미역국 함께 드시라며 듬뿍 담습니다. 많이 드시네요. 네, 맛있게 드세요. 인심이 이 정도 좋습니다. 5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신흥마을. 마을 회관에 갑오징어가 도착했으니 이제는 섬 어머니들이 나설 차례랍니다. 여기다 비만 낼까? 오징어 땅에다 비면. 오징어 손질에도 하하호호 밥 한 그릇 나눠 먹을 생각에 손놀림도 바쁜 리듬 탄답니다. 갑오징어는 고단백 식품이죠.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 예부터 보양식으로도 잘 알려져 있답니다. 아, 얼른 와, 얼른 와. 어, 언니도 있네. 아, 와, 얼른 들어와. 김정숙 선장의 부인 성명자 씨도 일손을 보태기 위해 왔답니다. 막둥입니다. 아, 막둥이세요? 네. 막둥이 잘해요? 아, 잘해요. 뭘 잘해? 배도 잘 타고 다니지, 차도 잘 타고 다니지, 오토바이도 잘 타고 다니지. 말도 안 되면서. 뭐 하는 거 다 빼놓고요. 딸만 못났어. 잘해. 성명자 씨 담당 음식은 갑오징어 가득한 해물전. 노릇노릇 구워진 전은 갑오징어의 쫄깃한 식감이 더해져 일품이라죠. 안에도 깨끗한 사람도 먹어봐야지. 마을 밭에서 수확한 갖가지 채소에 갑오징어 듬뿍 넣어 새콤달콤한 초무침도 만들었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진짜 뭐 안 타도 되겠는가? 맛있어.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고생하십니다. 뽀얀 국물 자랑하는 개도 미역국도 완성. 바다를 닮은 풍성한 밥상이 차려집니다. 말 그대로 진수성찬. 함께하니 마음까지 풍요로운 밥상이랍니다. 우리 음식은 이게 확실히 오징어가 제철이랑 확실히 맛있어. 맛있지. 오징어도 맛있고. 사모님 잡아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요. 이 단맛이 진짜로 어떤 조미료에서 이런 단맛이 나올 수가 있을까? 아유, 어르신들 맛있게 드시니까 좋죠. 일주일에 한 세 번씩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합니다. 주민들이 고향에 와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게 어머니의 그 개미 있는 손맛, 이 개미야말로 고향의 맛이다. 이 산 저 산 꽃이 피면 아이시고야 청춘일러니 오늘 백발한신구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개미진 섬마을 밥상, 소박하고 꾸밈 없는 마을 사람들을 닮은 밥상이죠. 숙 선장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제 잡은 고기 이제 위판하러 가야죠. 이 마을에서 하루를 제일 빨리 싸가시네요. 매일 그렇게 해야 돼요. 전날 잡았던 갑오징어는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바다 양식장에 보관하다 경매가 열리는 새벽에 배로 옮긴다는군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산 이판장에 경매해야지. 돌산이요? 네, 돌산. 몸값 귀한 녀석들 싣고 도착한 곳은 여수 돌산항. 아, 다치미도 많이 나왔구나. 이게 자리를 잡아놔야 돼. 새벽부터 항구에 생기가 가득합니다. 귀한 녀석들 꽃단장 시킨다고 분주한데요. 귀한 녀석 데리고 어디 가세요? 내일 갚아. 오징어를 왜 주세요? 아, 이 집에 10마리 해야 되는지 8마리 뿐이야. 2마리 부족이야. 이게 10마리가 되면 한 3만 원, 4만 원 주는데 8마리가 되면 은 한 2만 원도 안 줘. 가격을 안 줘. 그대로 안 줘. 고마우시겠다. 이게 서로 필요할 때 세워가지고 빌려주고 빌려주고. 경매가 시작되기 전 선장님을 찾은 한 남자. 좋은 갑오징어를 먼저 선점하는데 이분은 누구시죠? 아, 아따. 아드님이세요? 네. 네. 아버지 거 잡으시고 제가 팔고. 아, 그래요? 아. 이제 경매가 시작되기 전까지 몸값 귀한 녀석들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 제값 받기 위해서 한 마리라도 낙오되는 녀석이 없어야 한답니다. 거기 독성이 있어가지고 죽어요, 오징어가. 아. 갈아줘야지 사람 때까지 깨끗하게 잘 살아있다가 이제 판매가 되는 거죠. 어느덧 경매 시간. 드디어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어민들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때랍니다. 자, 성명자. 성명자 씨도 긴장되는 순간. 얼굴에 웃음꽃이 핀 걸 보니 경매가 잘 된 것 같죠? 경매 잘 받았어요. 네, 잘 받았어요. 촬영한다고 많이 줬대요. 아, 그래요? 네. 갔다. 아, 그럼 또 바로 나가시는 거예요? 네, 우리 작업 나가게. 도시락 갖고. 진짜 시간과의 싸움이네요. 빨리 작업해야 되겠지. 갑오징어가 올라오며 시작된 5월의 잔치. 푸른 5월이 되면 이제 개도가 생각날 것 같습니다.